공감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중에 어떤 리더가 가장 마음에 와닿느냐고 제가 물어보면 아마 뭐 성격에 따라서 선택을 다르게 하시겠지만은 앞으로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라면 이 네 가지 스타일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야만이 효과적인 미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이 다른 스타일로 발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특정한 리더십이 발휘가 되어야 합니다. As a leader, go on between these styles. Each one of us. 그리고 우리 모두들은 we'll have a style that we is our natural most comfort zone. 이 네 가지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발휘를 하되 여러분의 그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만의 또 특정한 리더십은 발휘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기본적인 천성을 바탕으로 깔고 이 네 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굉장히 복잡한 세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너무나 그 미래의 그 현실은 정말 지금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스타일의 리더십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리더와 매니저, 즉 관리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유형은 굉장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니저, 즉 관리자의 특성을 보시면 뭐 오늘 지금 현재의 문제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또 액션을 중요시 여기고요. 그들의 역할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매니저 역할 중 하나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내리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혁신과 전술 또 관리, 행정관리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현실을 좀 개선시키는 역할도 관리자 역할이기도 하죠. 하지만 리더는 좀 다릅니다. 리더의 포커스는 오늘이 아니라 미래, 내일입니다. 액션보다는 비전을 더 중요시 여기고요. They don't talk about how and when. They talk about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보다는 무엇을 왜 할 것인가를 더 고심합니다. 전술보다는 전략을 짜는 사람이고 혁신보다는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뭐든지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하고요. 개선보다는 뭔가 혁신적인 돌파구를 찾습니다. Again, management is about coping with complexity.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은 어떤 복잡한 이슈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지만 리더는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입니다. 매니저라면 어떤 과제를 만들 때 항상 예산과 계획에 관심을 갖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정해진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과 단계를 짭니다. 하지만 리더들은 방향을 설정하는 게 그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이제 과제를 세웠으면 그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니저의 역할은 직원들을 할당을 하고 또 어떤 조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스템을 디자인을 하고 정책을 세웁니다. 하지만 리더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역할을 해줍니다. 리더의 역할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전략을 이해하는 팀을 만들어내죠. About executing the agenda. The manager is very much 의제를 수행할 때 그 관리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통제하는 데 좀 치중을 하죠. 사실 관리자들은 워낙 자원이 많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즉 현상과 지금 해야 되는 것 간의 그 격차를 메꾸는 데는 굉장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반면 리더들은 영감을 불어넣고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관리자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그 예측성과 안정성 그리고 질서를 만드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반면 리더들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항상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리더들은
on the horizon. 관리자들은 수익성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리더는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이 수평선 넘어서 그 미래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여기에 살을 붙이고 싶은데요. 관리자들은 조직의 수익성을 내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더는 수익성뿐만이 아니라 이 탑라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은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 과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수익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적을 냈는지, 우리의 현금 흐름은 어떤지, 우리의 대차대조표는 어떤 것인지, 수익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고 지금까지 어떤 것을 했는지를 나타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전, 전략, 사람에 대한 이런 탑라인은 바로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입니다. 따라서 리더들은 탑라인에 치중을 하고 관리자들은 수익성에 치중을 합니다. 물론 두 가지 부분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탄탄한 수익성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탑라인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이 재무적으로 탄탄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선택권이 없죠. 성장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생존에 급급하기 때문이죠. So to think, to have the luxury to think about your top line.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관리자들은 수익성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또 리더들은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저는 그 스포츠가 비유하기엔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는 목적이 굉장히 자명하기 때문이죠. 승패가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명의 매우 그 특별한 리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분 히딩크 감독은 다 공감하실 수가 있겠죠? 그의 비밀이 뭘까요? 업적이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한국 대표팀이 2002년도 월드컵 때 4강까지 진출을 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올림픽 때 16강으로 사상 처음 진출을 했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UEFA 유로 때 4강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그 첼시 감독을 역임하고 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히딩크는 일단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체력과 힘이 없으면 경기를 할